불안 요소를 최대한 낮추고 보호자도 차분한 모습을 유지. 그리고 칸초가 흥분을 가라앉힐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주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칸초 목줄 채우기에 한 번의 성공. 쉽죠? 우리 따님, 굿잡. 따님 말 잘 들읍시다, 우리.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육을 큰 방향, 두 가지 큰 방향으로 봐야 돼요. 보호자님의 리더십을 올리는 방법과 칸초의 기본적으로 외부인들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줄일 수 있는 것. 당근과 채찍이 좀 같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보호자가 곁에 없을 땐 겁쟁이. 하지만 보호자가 곁에 있을 때 극심한 공격성을 드러내는 동맹 공격성인 칸초. 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 보호자와의 잘못된 동맹을 끊는 연습을 했는데요. 자, 동맹 공격성을 완벽하게 해소시켜줄 다음 교육을 이어가 봅니다. 이번 솔루션은 이름하여 공격성은 필요 없어? 다음 교육은 조금 색다른 교육을 해볼 거예요. 예전에는 공격성을 보이면 문제가 해결됐어요. 내가 짓고 공격성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도망갔고요. 근데 이제는 공격성을 보여도 사람이 도망가지 않을 거고 오히려 얌전해지면 그 사람이 사라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격성은 필요 없다라는 거를 이해시키는 교육이죠. 칸초에게 어느 정도 익숙한 설쌤 대신 또 다른 외부인인 보조 트레이너가 멀리서부터 다가와 보는데요. 이제 보호자가 곁에 있어도 아주 공격적이진 않지만 으르렁거리며 경계하는 칸초. 그리고 오케이. 공격성이 멈추면 바로 사라져줍니다. 오케이. 좋아요. 원래 이때는 간식으로 칭찬 안 해요. 그래서 저도 주고 싶은데 이거 할 때는 명확하게 내가 얌전히 있으면 내가 싫어하는 게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하고 간다. 공격성은 필요 없다. 라는 걸 인식시킬 거예요. 네, 다시. 조금씩 앞으로 더 다가가 보는데요. 으르렁거리다가도 금세 경계심을 누그리고 올바른 행동을 보이는 녀석. 아주 좋습니다. 강아지들이 조금 편안해지면 앉고요. 더 많이 편안해지면 엎드려요. 네, 나오세요. 오케이, 좋아. 이제 더 가까이 와줄게요. 반발자국만 더 가보자. 것 같은데? 반발자국만 더 가볼까? 오이 졸려. 야, 너 잠을 잘 정도면 많이 편안해진 건데? 난 잔다. 가봅시다. 다시 옳지. 솔트 나 믿지? 줄 한번 내려놓어보게. 네? 외부인이 가까이 가는데 줄 없이도 괜찮을까요? 줄 그냥 풀어서 바닥에 이렇게 놔주세요. 이제 안전줄은 보호자의 손에서 떠났다. 긴장되는 그 순간 과연 칸초의 반응은? 두둥탁. 아, 어째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또다시 분노 폭발한 칸초. 아, 이러다 냅다 달려드는 거 아니에요? 이때 절대 물러서지 않는 것이 포인트. 녀석에게 잘못된 행동임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어느 정도 규칙을 인지한 건지 으르렁대다 얌전해진 칸초. 칭찬해, 칭찬해. 짖을 땐 우리가 피하지 않았는데 얌전해지니까 내가 싫어하는 게 가는구나. 이게 지금 가장 명확하게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안 물러올 거예요. 네, 안 물러올 거예요. 공격하지 않을 거라 호언장담하는 설쌤. 과연 칸초의 선택은? 옳지. 지금 보면 방금 칸초가 어떤 표현을 했냐면 나도 싸우지 않을 거야 라는 표현을 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막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면서 달려나가는데 지금은 쳐다보다가 불안해서 쳐다보다가 딱 이렇게 자기가 고개를 숙여줬어요. 불안감을 낮추고 싸우기 싫다는 의사표현까지 확실하게 표현하는 녀석. 이게 아주 정확한 나는 당신과 싸우고 싶지 않아요 라는 표현이거든요. 내가 먼저 피해주면 저 사람이 가는구나. 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를 점점 배우게 될 거예요. 사실 그동안 외부인에게 흥분할 때마다 칸초를 진정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해왔던 보호자. 하지만 칸초에게 잘 통하지 않았었죠. 자, 흥분을 낮추고 절제력을 키워주는 기다림. 제대로 한번 배워볼까요? 이제 저희가 있는 이 외부인이라는 방해 요소가 있는 상태에서
기다려를 연습해 볼 건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움직이는데 제가 움직여도 짖지야 저를 쳐다봤는데 분명히 제가 움직이는 걸 인식했는데 짖지 않고 얌전히 있으면 기다려 상태면 그때 옳지 하고 바로 칭찬하는데 타이밍이 언제냐면 칸초가 저를 볼 때예요. 방해 요소 제가 방해 요소잖아요. 싫어하는 방해 요소를 쳐다보는 순간 옳지 하고 바로 간식을 주세요. 이번 솔루션은 방해 요소가 있을 때 기다려 교육. 칸초 앉아. 기다려. 네. 옳지. 네, 좋아요. 제가 아주 조금씩 움직여볼게요. 칸초 앉아. 기다려. 옳지. 네, 좋아요. 제가 조금 더 이제 많이 움직여볼게요. 기다려. 옳지. 네, 좋아요. 한 번에 그리고 딱딱 듣고 있어요, 지금 아버님 말. 자, 끝에 사람부터 일어나 볼 거예요. 기다려 하고 성진 쌤 일어날 거예요. 그때 칸초가 보고 짖지 않으면 바로 칭찬. 네, 형제 일어볼게요. 옳지.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 작가님 다시 기다려 하고 일어나 보세요. 옳지. 네, 좋아요. 짖기 전에 바로 잘 칭찬하셨어요. 기다려 상태에서 우리 PD님. 자, 제작진들이 번갈아가며 일어서 보는데요. 다행히 이번에도 무사 통과. 옳지. 네, 좋아요. 지금 타이밍 아버 진짜 잘 잡고 계세요. 그런데 이때 옳지. 움직이는 제작진을 향해 흥분해 달려드는 칸초. 잘 하다가 이번엔 왜 발끈한 걸까요? 거리가 가까워서인지 뭔지 참 알다가도 모를려서 이럴 땐 반복 연습만이 해결책이겠죠? 옳지. 다시 연습해볼게요. 이거 돼야 돼요. 기다려가 잘 되려면 이런 방해 요소 정도는 참아낼 수도 있어야 돼요. 더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더 천천히. 하지만 얌전해진 것도 잠시. 뭐가 분이 덜 풀렸는지 설쌤에게 다시 사나운 모습을 보이는 칸초. 야, 지금까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나요? 과연 우리의 설채연 수레이너는 앵그리 칸초를 제압할 수 있을 것인지. 줄을 잡고 칸초의 흥분이 충분히 내려갈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려주는 설 전문가. 흥분하고 공격성을 보일 땐 차분히 기다려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보세요. 잠시 후 조금 진정된 듯한 칸초. 이럴수록 교육을 멈춰서는 안 되겠죠. 자, 계속 이어가 볼까요? 네, 다시 한번 기다려 한번 해볼게요. 앉아. 앉아. 기다려. 네,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천천히 움직여보는 제작진. 과연 이번엔 어떨까요? 옳지. 옳지. 쭉 일어나 보세요. 괜찮아요. 앉아볼 수 있어요?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해도 이젠 차분히 잘 기다리는 옳지. 칸초. 네. 옳지. 잘했으니 간식 보상. 칭찬해. 이렇게 다른 사람이라는 방해 요소가 있을 때 기다려를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집에 손님이 많이 오는 상황은 아니니까 바깥에서 할 수 있을 때 산책하면서 좀 많이 해주세요. 그렇다면 이제 밖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산책할 땐 안전을 위해 철저하게 방어하려 노력했던 보호자들. 하지만 돌발적으로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밖에서는 외부인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물체 등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탓에 산책이 쉽지 않았는데요. 안전하고 즐거운 산책을 위한 방법 지금 시작해볼까요? 특히 산책 때마다 사람은 물론 움직이는 물체만 마주했다 하면 더욱 난리법석이었는데요. 왜 그런 거죠? 싫은 거 두 개가 합쳐지니까. 사람 싫어하는 데다가? 네, 사람도 싫은데 거기다가 내가 싫어하는 물체까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죠? 아까 기다려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조금 쉬면서 흥분 가라앉으면 앉아 기다려 상태에서 멀리서 움직여볼게요. 그러니까 기다려는 이렇게 응용하는 거예요. 기다려. 우선은 이런 것도 천천히 지나가야 돼요, 처음에. 옳지.
외부 자극에도 흥분하지 않는 적응 교육을 해보는데요. 다시 한번. 자, 기다려. 기다려, 다시 한번 정확히 보여주세요, 눈앞에. 기다려. 지금 짜증나지만 참고 있어. 속도 한번 조금 내볼게요. 이젠 별 관심 없어 보이는데요? 오, 좋아. 모든 자극물들을 교육하는 원리는 이런 거예요. 차근차근히 자극을 높이면서 잘 기다렸을 때 칭찬해주는 거. 옳지. 오, 지금 가장 좋은 모습 보여요. 저 보고 아버님 쳐다봐요. 안 쳐다봐. 신경 안 쓰는데? 야, 너 이걸 제일 잘하는데? 그런데 이때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괜찮을까요? 옳지! 옳지! 화내려다가 참았어. 이 녀석 이젠 참을 줄도 알고 정말 대견합니다. 신나게 킥보드를 타는 설쌤에겐 무관심. 오히려 보호자에게 집중하는 칸초. 잘했어. 그리고 교육을 할 수 있을 때는 지금처럼 싫어하는 것들은 그냥 그걸 본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아요. 절대로. 자극을 가장 낮춰서 차근차근히 올리면서 칸초가 좋아하는 거랑 연결을 시켜야 돼요. 연습 많이 많이 해주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안 보면 후회하는 새나게 꿀팁 개봉 박두. 새나게 꿀팁. 꼬리 흔드는 모습을 통해 반려견의 속마음을 알아봅시다. 강아지들이 꼬리를 흔든다는 것은 흥분했다는 표현이지 내가 다 좋다라는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흥분이 좋아서 흥분한 건지 싫어서 흥분한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높이. 꼬리가 높을수록 자신감이 많다는 표현이고 꼬리가 낮을수록 자신감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꼬리가 흔들리는 폭입니다. 꼬리가 흔들릴 때 넓은 폭으로 흔들릴수록 긍정적일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좁은 폭으로 흔들릴수록 부정적인 감정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도. 꼬리를 흔드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내가 많이 흥분했다라는 것이고요. 꼬리에 흔드는 속도가 천천히 흔들면 안정된 상태, 차분한 상태.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실정 퀴즈. 만약에 어딘가를 갔는데 묶여있는 강아지가 꼬리를 바짝 들고 짧은 폭으로 아주 빠르게 꼬리를 흔들고 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꼬리가 수직이에요. 아주 높게 올라와 있어요. 자신감이 높다라는 표현에 좁은 폭이에요. 좁은 폭이면 부정적인 감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다 아주 빠르게 흔들린다. 그러면 나는 아주 많이 흥분해 있다라는 거죠. 아주 많이 부정적으로 자신감 있게 흥분해 있다. 이건 뭐냐면 조금만 더 가까이 오면 난 넌 물 수도 있어. 라는 표현이 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인사해. 안녕. 며칠 후 보호자에게서 도착한 영상. 칸초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잘못된 동맹을 끊기 위해 우리 보호자님 배운 대로 열심히 교육 중이라는데요. 덕분에 칸초도 많이 좋아졌다네요. 그리고 산책할 때 기다려 하면 외부 자극에도 예전처럼 흥분하거나 달려들지 않고 얌전히 기다린다는 칸초. 굿! 퍼펙트해질 때까지 앞으로도 쭉 노력하기. 약속! 똔똔이가 노려봐요. 보여야 돼. 서로 잘 지내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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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풀이 진짜 싫은 거예요. 풀이 꼴도 보기 싫은 거지.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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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